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무신사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길래 무신사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이벤트인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매주 월요일마다 한 전문가씩 오픈되는 한정판 랜덤 드롭박스인데요. 블랙박스 A, B, C 총 3가지 중 하나가 랜덤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요건 매일 오후 2시 무신사 어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실패하셨어도 일요일까지 계속 트라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할미는 요 구매 버튼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신사 어플을 킵니다. 그럼 요렇게 블랙박스 배너가 뜨는데 요걸 클릭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요 블랙박스 배너가 없다 하신다면 검색창에 블랙박스를 검색하시면 이 링크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 구매 버튼이 있어요. 요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무신사 첫 구매자분들을 위한 15% 쿠폰 및 웰컴 딜 제품 구매 페이지가 있습니다. Stalk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이 궁금하실까봐 ABC 박스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19,900원짜리 아울렛 블랙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게요? 첫 번째 있었던 아이템은 바로 요 디키즈의 베이스볼 자켓입니다. 이거 근데 원래 얼마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진짜 중요하지. 오, 29,000원. 이래야 기분이 좋지. 그냥 야구 잠바인 줄 알았는데 안에 누빙 처리가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마. 누빙 처리를 따뜻하게. 가슴에 들어간 로고도 너무 크지 않아서 좋고 저기 뒤편에 공구 세트 로고가 귀엽더라고요. 매트한 원단감에 광택감이 없어서 정말 무난 캐주얼한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건 앵라 사이즈라 제가 입으면 이런 느낌? 욕심부려서 제가 입을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 모일은 선물하기 괜찮겠다. 그래서 이 디키즈 베이스볼 자켓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뉴트로 복고 패션이 유행하면서 다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디키즈잖아요. 그래서 치노 팬츠에 데님 셔츠 니트 같은 거 입고 탁 걸쳐주면 프레피한 캐주얼 룩이 완성되고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서 후드티 같은 걸 레이어링 해주고 이렇게 킥 같은 거 써주면 되게 귀엽겠다. Stalkers. 다음 아이템은 디키즈 후드가 왔어요. 이건 또 얼마짜리지? 나 너무 아줌마 같았나?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 69,000원. 근데 앞에 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가? 29,000원 같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돈 굳는 거지. 19,900원에 샀잖아요. 가슴팍에 디키즈 로고 팍 들어간 제품이에요. 요 후드는 여자 사이즈로 라지를 받은 건데요. 요렇게 맞아요. 제가 워낙 루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데 내가 라지야? 내가 라지나 입어? 조금 그래. 그래서 이 디키즈 로고 빡 들어가 있는 제품은 치노 팬츠랑 매칭해주셔야죠. 레트로가 트렌드라니 오히려 좋아. Stalkers. 마지막 아이템은 패딩이네요. 어씨. 패딩은 개꿀이지. 요거는 가격이 149,000원. 됐다. 19,900원에 패딩 나오면 기분이 좋긴 하겠다. 섹션이 나눠진 디자인에 밑단 스트링으로 길이 조절까지 가능한 숏패딩입니다. 충전재가 덕다운이에요. 전투용 패딩 없으신 분들 요거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제가 받아본 건 앵라 사이즈로 제가 입으면 요래요. 큰가? 근데 크게 입는 게 트렌드잖아. 우리 매니저 오빠한테 맞으려나? 이 패딩 정말 무난 깔끔한 블랙 패딩이기 때문에 전투용으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데님에 니트 입고 목도리 둘러매시고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패딩 패션. 하지만 19,900원이니까 좀 뒹굴어도 돼. 술자리 입고 나가도 돼. 아니면 블랙 기본 패딩이니까 좀 힙한 스타일의 팬츠 매칭해주고 거기에 폴로 니트 같은 거 딱 입어주면 스케이터 보이 룩 마냥 이런데 이제 비니 같은 것까지 써줘야 정점을 찍는 건데 우리 모델은 비니가 안 어울려요. 이해해주세요. 상상에 맡길게요. Stalkers. 블랙박스 외에도 무신사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웰컴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신사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은근 기본템으로 쟁여두기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몇 개 추려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아본 웰컴딜 제품은 디키즈 프린팅 티셔츠예요. 디키즈 티셔츠가 5,900원. 이 로고가 괜히 레트로해. 앞쪽보다 등판 프린팅이 커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로고 플레이예요. 치노 팬츠 같은 거 하나 사주셨거나 데님 팬츠 있다면 나중에 여름 시즌 입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디키즈 블랙 무지 티셔츠입니다. 프린팅이 싫으시다면 이렇게 조그맣게 깔끔하게 들어간 디키즈 로고 들어간 블랙 티셔츠. 이것도 5,900원. 무난무난해가지고 이런 거 동생 하나 사주면 동생이 충성하지. 아 형님. 요즘 애들 안 그러나? 마지막은 디키즈 프린팅 맨투맨이에요. 요거는 9,900원이더라고요. 맨투맨이 9,900원이면 캔디적이야. 아무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에서 선착순으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블랙박스에 뭐가 들어있을지 보고 왔는데요. 저렴한 가격 꼭 내 옷이 아니더라도 동생, 친구 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신년 운세 보듯 재미있게 이벤트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즐거운 이벤트가 있다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